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피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중심 시내로 나와 있습니다. 제 앞쪽에 있는 도로는 발굴벌대로이고요, 우측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반월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 우측편으로 굉장히 큰 주차장이 하나 보이고 있죠. 여기서 시내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 유료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서두에 주차장을 왜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느냐, 제가 오늘은 통신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나대지, 즉 주차장 용지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앞쪽에 있었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용하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주차장은 무인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라인이 통신업체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도 통합적으로 통신골목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는 토지이다 보니 굳이 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절충을 해서라도 매도해야 하는 오늘의 주차장 용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토지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시내 중심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토지 평수가 크다 보니까 오늘은 매매 금액이 다소 높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통신골목으로 들어오는 초입에서 오프닝을 촬영을 했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입지다라는 걸 오늘 영상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쪽 라인의 토지 가격은 어마어마한 라인입니다. 한 번도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지역이기도 하며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고 많은 인구가 찾아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입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나대지 총 토지 평수가 151평입니다. 여러 가지의 사업적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현재는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층수, 내가 원하는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제가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도 지역 중 중심 상업 지역이 가장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 라인이다 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고요. 이렇게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는 대구 분들보다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검증이 된 곳이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자, 현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월 매출이 약 1,500만원에서 1,600만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는 이 토지는 처음에는 건축물이 아주 예쁘게 서 있었습니다. 멸실 후에 신축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영도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었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현재 이 토지 소유자분께서는 오늘 물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금액에서 충분히 절충도 가능하고 급매로 진행하는 상황이니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은 던져놓고 입고 사셔도 되는 토지니까 관심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사업 아이템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라면 이런 토지 정말 군침이 돌 것 같아요. 병원을 이용하셔도 좋고 애견 카페로 이용하셔도 좋고 상업시설을 신축해서 1층부터 여러 개의 층을 내가 직접 이용하면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말 많은 사업적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오늘의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이 조금 더 희소성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토지의 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필지를 거래하는 조건이고요. 면적은 499.5제곱미터 9단위평으로 151평입니다. 매매금액 60억에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월 매출만 1,600만원 이상 나오고 있고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은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앞쪽으로 보이는 주차차단기 렌탈을 했기 때문에 그 렌탈 비용을 빼고 나면 전체 순수익이 된다 설명드립니다. 금융권의 힘을 빌리실 고객분들은 대출은 원하는 만큼 내어드릴 테니 언제든지 우측 상담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반월당역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건축이 가능하니 입맛대로 내 사업 아이템을 펼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부동산은 미래에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그 미래가 확실치 않다면 남들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하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